자, 애굽에 내리신 그 유명한 열재앙.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애굽에 열재앙을 내렸었다고? 자, 그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통 우리가 애굽에 내리신 열재앙 그러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떻게 당연해? 말 안 듣는 놈이니까 혼내야지. 그래서 애굽의 열재앙 얘기는 하나님이 이리 혼내고 바로를 이리 혼내고 저리 혼내고 또 혼내고 또 혼내고 또 혼내고 그래서 큰 혼나게 해가지고 바로가 항보. 야, 역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그 말 안 듣는 바로를 홍해에 빠뜨려 죽였다. 그게 옳다면 이상구는 거짓말쟁이야. 자, 저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말 안 듣는 놈을 죽여야지. 그러나 성경을 계속 깊이 연구할수록, 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의문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일단 출애굽기는 전체적으로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이 조심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왜? 바로가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를 출애굽기는 뭐라고 써놨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그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해서 모세를 시켜서 바로 왕한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 바로가 말 안 들었다. 왜? 하나님이 말 안 듣게 했어. 자, 이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 문제는 다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내려 그것도 열 번씩이나.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9장에 들어가서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상한 말을 해요. 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 내 백성에게 직접 어떻게 너희들의 지금 애굽의 재앙이 내리는 동안 바로 왕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제일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열 번씩이나 재앙을 내릴 필요 없잖아. 그렇지. 누구한테 직접 때리면 돼? 바로한테 직접 때리면 돼. 바로가 막
땡글땡글 구르고 막 이렇게 면들 그래 막 죽을 것 같아. 그럼 바로 뭐예요? 뭐 열 번씩이나 그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뭘 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 번씩이나 지루하게 했다가 말았다가 또 바로가 항복하니까 또 오케이 그리고 또 말 안 들으니까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을 쓸데없이 끌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이유가 없어요. 바로만 딱 간단하게 항복시키면 그렇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바로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T세포 유전자만 꺼버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암세포 안 죽어.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 안 죽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뭐, 대부분에 뭐, 뱃속에 덩어리가 생긴다든지, 뇌종양이 생긴다든지, 하나님이 안 죽겠죠? 그러면, 항복할 거 아니야. 근데 왜? 뭐,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 뭐,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거, 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계속, 하면서 뭐가 조금 올라가요. 그 정도가, 재앙의 정도가 더 세진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맨 마지막 열 번째는 무슨 재앙이에요? 예. 네. 진짜. 죽는 거야. 누가 죽어? 그렇죠. 그 첫 열매들이 죽어. 모든 이집트 백성들의, 네. 그렇죠. 첫 장자가 다 죽는 거야. 왜 그런 방법을? 그래서 여기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 그 내 백성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너와 너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지 뭐예요? 직접 내리면 한 방으로 어떻게? 한 방으로 끝나. 끝나는데 그렇게 지금 재앙을 이 모든 열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목적은 뭐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는 목적이다.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건 나 같은 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은 이런 신이다. 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그 이스라엘의 신이 이런 신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말도 이거 진짜 명답은 아니에요. 자, 창조는 왜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는 이유, 목적.
그렇죠. 사랑의 대상이야. 아, 너희 이집트 사람들이 이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안 믿어도 조건 없이 믿는 조건으로가 아니라 안 믿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비방하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을매도 불구하고 즉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 몸 속에 있는 T세포 유전자도 내가 너희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가짜, 거짓말이다, 뻥이다 라고 해도 나는 너희들의 몸속에 생기는 암세포를 어떻게 죽여주고 있었다. 나는 너희들도 믿지 않는 너희들도 사랑했다. 나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이다. 생명은 내가 주는 건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살아있게 하고 암세포가 생기면 죽여주고 그것은 그걸 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다? 나 여호와다. 너희는 너희가 믿는 신은 너희만 좋아. 아, 너희한테만 상관 있고, 그러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너 바로를 비롯해서 걔네들은 뭐 믿었어요? 태양을 신이라고 믿었어. 태양신. 태양신이라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도 내가 했던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왔던 것을 알게 해 주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거를 알면 최종 목적은 뭐예요? 바로가 그걸 깨달으면 바로가 뭐라 그럴까?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응?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동안에 우리는 태양신을 믿고 있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그동안에,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이 세계에서 뭐예요? 최강국이야. 가장 부유한 국가였어. 농사가, 나일강 때문에 농사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날씨. 그래서 막 식량이 풍부하고 최고로 잘 사는 나라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돌면 다 어디로 갔었어, 그때? 기근이라고 모르는, 왜? 나일강은 계속 흐르니까. 그 이집트로 다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가고. 그런 나라였어, 이집트는. 그래서 이집트는 아주 풍부하고, 그래서, 식량을 팔아서 돈도 많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었다? 하나님 때문이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래. 그래서 어쩌자고. 그래서 바로가 그걸 깨달으면 어쩌자고. 어쩌자고. 그게 이제 여기 나와요. 16절.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전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죽어버렸을 것이나 나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 왜? 죽어버리면 큰일이니까. 그렇죠?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잖아.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바로야, 내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너 바로를 왕으로 통치자로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될 목적이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했다. 그래서 내가 너 나라 애굽을 이렇게 부유하고 강력한 강대국이 되게 했다. 그래서 네 바로야, 네가 나를 알게 되고 네가 태양신, 그 아무것도 아닌 태양, 그거는 하나의 물체에 불과한 태양신을 버리고 뭐예요? 나에게로 오면 온 세상이 너를 보고 와,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받아들였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것이 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목적이다. 출애굽기는 이거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짜짜하게, 예. 네. 우리 백성 내보내. 안 내보내면 죽을 줄 알아. 이런 협박으로, 결국 하나님이 협박을 성공해가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뭐 홍해 물에 빠져 죽게 했다. 얼마나 시시한 얘기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런 얘기를, 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다고. 하나님의 강함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 보일 본전밖에 없는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만 하면 다 끝나요. 생기 보내는 것을 어떻게 해? 아, 생기 안 보내야지. 끝. 하면 다 죽어버려. 그 순간 생기 끝. 그러면 그 순간은 어떻게 돼요?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기절. 그 자리에서 즉시 쓰러져서 죽어버려.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집트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노예로 삼고 부려먹고 착취하고는 그 이집트 백성도 하나님은 그동안 어떻게 잘 보호하고 돌봐주고 계셨다는 것을 바로 왕에게 어떻게 차곡차곡 순서대로 깨닫게 해 주시려는 과정이에요. 관점이 완전히 정반대죠.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자, 뭐 파리 재앙, 뭐 메뚜기 재앙, 뭐 개구리 재앙, 하나는 취미도 거약해. 뭐를 그렇게 그러면 파리가 바글바글 하게 됐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더러움이 가득하다. 악한 그 말은 그 파리가 바글바글한 현상, 메뚜기가 바글바글한 현상, 개구리가 바글바글한 현상. 예를 들어 맨 처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다. 이 말은 나일 강물이 썩었다는 얘기예요.
난간물이 깨끗하고 맑았는데 갑자기 적조 현상이 일어나. 어? 물이 벌겋게 돼. 이거 뭐예요? 날강물 속에 사는 박테리아의 균형이 깨졌다는 거야. 즉 생태계의 균형이 깨졌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강물이 이때까지 맑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날강물의 미생물들의 박테리아들의 균형을 어떻게? 아, 유전자를 조정해가지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재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단 그 부분만 손을 뗐다. 이 말. 아시겠죠? 내가 손을 떼면 어떻게 되느냐를 바로에게 뭐예요? 보여주는 거야. 일단은 아무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강물만 살짝 건드려 줬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개구리 장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하나님이 다시 강물 속에 미생물들에게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착착착착 해주니까 다시 원상복귀가 됐어. 그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기를 모든 생명체에게 보내주고 유전자를 어떻게? 유전자를 조절하고 계시는 분이다. 자, 바로야. 이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뭐예요? 알게 하기 위한 재앙이지. 바로를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야말로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개구리 재앙, 마찬가지. 개구리의 숫자, 개구리의 그 모든 그, 그거를 숫자를 잘 맞춰줘야만 이렇게 개구리 숫자가 갑자기 폭증해가지고 온 집안에, 온 시내가 다 개구리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계셨던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 이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박이 내렸다. 그럼 뭘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후를 다 조정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너희들이 태양신을 믿고 나를 믿기를 거부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신을 믿어도 여전히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즉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되도록. 그래서 바로가 믿으면 온 세상이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너를 통하여 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온 지구가 뭐예요?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열 번을 협박해가지고, 예? 드디어 성공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위신이 그게 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스케일을 누구 스케일도 줄여서 보는 거야. 그렇죠. 우리 자신들의 스케일. 이거를 우상이라 그래. 진짜 하나님은 못 보고 내 스케일로 축소시켜서 그걸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같지, 맞지.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축소시킨 여호와는 여호와가 아니잖아요. 조건, 그것도 조건적으로 또 변질시켜. 무조건적인 하나님. 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얘기는 마치, 이렇게 제가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상구 박사라는 거부야, 재벌이야. 재벌이, 고아들을 돌보기를 참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고아원에 탁 갔더니, 아주 똑똑한 놈이 있고, 아주 같이 노는 모습을 보니까 이 보통 놈이 아니야. 그래서 저 놈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러나, 걔를, 돌봐줄 사람은 엄마, 아빠, 뭐 친척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고아원에다가 걔를 위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걔가 이제 이제 고등학교를 나와서 알바하고 그럴 때도 어떻게 해서 비서를 시켜서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계속 매월 1일마다, 초하루마다 생활비를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걸 누가 보내는지를 뭐예요? 모르는 거야. 그게 궁금해서 뭐, 어떻게, 이거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매월 이렇게 보낼까? 그래서 이제 생활비가 많이 들수록 생활비도 어떻게 더 늘려서 보내주고, 자 이제 이러고 있는데, 네. 이러고 있어,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게 뭐가 돼 버렸어? 그냥 습관적이 돼버렸어. 이제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이제는 당연히, 일일 매월 초하루만 되면 딱딱 오는 거야, 돈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 이게 누군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벌써 당연, 더 이상 질문을 안 해. 그런 질문을 해보면 답이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 우리는 다른 일에만 관심이 있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결국은 질문하기를 포기해버리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상구 박사는 그 녀석을 이제 때가 되면 뭐예요? 의사로 만들고 또 목사로도 만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일꾼이 되도록 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얘가 대학을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됐어. 그러더니 이상한 소식이 들리는 거야. 그 학생이 통일교회로 갔다. 통일교회는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교회요? 한 인간을. 자기들이 교주. 그게 하나님인데. 내가 그동안 공들여 왔어. 그렇죠? 큰일 났어. 그래서 걔를 설득을 시켜서 그게 너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을 가르쳐 줘서 걔의 길을 수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가장 강력한 사람이야. 그렇죠? 왜? 내가 걔를 어릴 때부터 아무도 모르게 키워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타나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서 내가, 나는 앞으로 너를 계속 돌볼 거야. 그러면서, 그러나 네가 지금 선택한 길은 뭐예요?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으로 보는 그거는 이게 안 돼. 그건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라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확실한 위치에 있는 존재는 이 사람밖에 없지. 응. 그럼 그걸 알려야 돼,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서를 시켜서, 너에게 매월 그렇게 돈을 보낸 사람은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녀석이, 나하고 그 사람 상관없대. 그 사람이 나한테 돈 보내줄, 뭐요? 이유도 없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나는 안 믿는다, 그래. 그러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나였다고, 알게 해줄 수 있어요? 끊어요. 어? 그렇지. 그게 재앙이야. 그것이 나였다고 알려줘서 이 녀석이 바른 길로 어떻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엉뚱한 것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해내려면, 그렇죠? 그런 엉뚱한 길로 빠진 그 녀석을 내가 구원하려면 끊어야 되잖아. 그것을 재앙이라고 부른다. 성경은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야 될 합리적인 말씀을 찾아내야 돼.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간과해버리고 못 보면 그냥 하나님은 깡패가 되는 거야. 이 새끼 말을 들으다는데. 그게 이제 조폭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잘못 읽으면 뭐예요? 하나님 조폭돼버린다고. 그러고, 와,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말 잘 들어야 되겠네. 이런 식이 돼버리면, 여러분. 불교가 훨씬 고상해요. 네. 불교에 오는 그런 부처님은 이런 짓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진지한 불교인들이 보면 이거는 너무 뭐예요? 인간적이고 유치하고
그래서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거는 너무 세속적이고 유치하고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자, 이제 재앙이 뭔가를 알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협박하고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성취하려는 노력이 재앙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 됐죠, 이제.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각기 다른 이제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 이집트에 그동안 우박 같은 거 없었지? 근데 내가 보호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떼버리면 기후는 엉망이 된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기후 재앙이란 것을 겪기 시작했어. 그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놈의 새끼들 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막 대량 생산 막 해가지고 뭐 차도 막 만들어내고 막 아니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소위 산업혁명.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그 결과가 이런 거지. 하나님이 기후 재앙을 보고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시작됐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코로나로 벌 주기 시작했다고. 그러니 여러분 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저 기독교인들이 너무 유치하네. 철저히 조건적으로 유치해. 자,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열 재앙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어떻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까지는 안 갔으면 좋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면 누가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는 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바로가 어떻게 깨달아주면 아무도 안 죽고 바로는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그러면 온 세상이 뭐예요?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세상이 된다. 근데 이 바로가 아주 지독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끝까지 가는 거야. 생명까지. 그래도 바로를 죽이지 않고, 장자, 각 가정의 장자들이 다 이제 죽어버리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에 대한 희망을 그때까지도 버리지 않은 거야. 그때까지 버리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를 끝까지, 와, 이 여호와야말로 진짜 신이구나를 끝까지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장자들이 죽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신으로 진짜 신으로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러고서는 항복. 그러고서는 뭐요? 다 나가라. 그렇게 했다고. 그 장면을 여러분이 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야, 이 재앙이라는 것은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 뭔가,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바로까지도 구원하시려는 온 이집트 백성, 온 세상의 백성을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셔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눈치를 탁 챘어. 그렇구나. 와, 그렇게 되면 이제 멋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이 보면 잘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 개구리 재앙 뭐 이런 거를 한 몇 번 이렇게 반복하고 하니까 이집트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요? 그 몇 번 겪고 나니까 와.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뭐요? 대단한 하나님이네. 이거를 백성들은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서 나가겠다라면 이집트 백성들의 생각은 순진하니까, 백성들은. 정치적이 아니니까, 뭐요. 그건 그래줘야지. 그런데, 와, 이제 재앙이 있는데, 개구리가 버글버글 하던 개구리가 또 싹 없어지고, 이렇게 막 우박이 따다 싹 날씨가 저고, 메뚜기가 막 다 모든 식량을 갉아먹다가도 싹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조절해서 자기를 믿지 않았더라도 태양신을 자기들이 믿고 있더라도 자기들이 농사가 잘 되고 하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잠깐씩 재앙을 내렸다 다시 뭐예요? 다시 원상복귀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한 며칠 했다가 조금 다시 원상복귀하고 하니까 야 백성들은 알아챘어 안 알아챘어? 와 이스라엘 하나님 모세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누구도 대단해 보여. 저런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어떻게 와 이 사람들은 저런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게 됐다? 와, 훌륭하게 보게 됐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이스라엘 여자는 이웃에 사는 이집트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좀 달라고 그래라. 왜?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만큼 이집트 백성들이 뭐요? 와, 정말 훌륭한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뭐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무엇을 가지게 만들었다? 호감, 뭔가 존경심 이런 것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누구에게? 모세에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요?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 뭐요? 성공할 것 같아. 신하들까지도 이제는. 와. 자기들이 믿는 태양신 같아서 말 안 들으면 어떡해? 팍! 다 죽여버렸을 텐데. 이렇게 참아주고, 또 참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바로는 뭐요?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그래도 이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 뭐 해줘?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또 하고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성경이 조건적으로 보느냐, 무조건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성경은 확 변하도록 돼 있어. 그 증거가 다 있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만, 뭐요? 할 것 같아. 그러면 바로는 또 뭐요? 또 휙, 와! 하다가 또 휙 돌아. 또, 아니야, 안 보내. 그거 한 세 번만 당하면 뭐요? 죽여버려야 돼. 그래도 하나님은 안 죽인다. 끝까지 설득하시려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겠어?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우리도 이런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품에 안기게 하는 거지 강제로 폭력으로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를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다, 알겠지? 예. 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이 장자가 죽고 나니까 바로가 이제, 응? 자, 너희가, 그래서 모세가, 성겨,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고 가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 말하여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예.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셔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줬어. 응. 어, 기꺼이. 와. 자. 그런데 이제 바로가 나가라 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수많은 뭐와 잡족과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도 와, 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뭐요? 진짜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뭐요? 우리도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겠다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바로 한 놈 이 자식이 지금 이 자식만 뭐예요? 탁 마음이 변하면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그 바로 한 사람이더라도 어? 그 녀석의 마음을 강제로 돌리시지 않는 거야. 그리고 죽여버리시지도 않고. 이거는 누구와 누구 관계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바로의 관계가 지금 하나님과 누구? 사단. 그래서 하나님 사단도 안 죽이잖아. 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그 바로도 칵 죽여버리시지. 그럼 사단도 뭐요? 칵 죽여버리시지.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바로까지도 사단까지도 다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품에 들어오기를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왜 안 죽이고 이렇게가 질릴 거냐고. 자, 이제 출애굽기 14장으로 가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제 나가라 그래놓고 다시 한 번 더 바로가 뭐요?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응, 가서 다 뭐요? 다시 다 잡아와야 돼. 그리고 또 추격하는 거야. 참 지독한 놈이야 바로는. 응, 그렇죠? 자, 이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알고 계셨죠. 이렇게까지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이제 당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이제 애굽 왕의 바로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 마음이 또 변해버렸어. 변하여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해방시켜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다시 군대를 모아라 그 병거를 갖추고 백성 그의 백성을 그 군대를 데려가서 다시 잡아오라고 추격을 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여 계속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계속 끝까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뭐라고 그래? 그들이 또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 우리 시체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었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었냐?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와, 이분은 굉장한 신이구나 하고 마음이 변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보고도 뭐예요? 제가 이거를 느낀 것이 언제 어떤 경우에 이거를 느끼느냐 하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뉴 스타트를 하니까 어떻게 지금 자 예를 들어서 남은자 씨의 경우 그 육종암 뇌까지 퍼지고 폐 퍼지고 간 퍼지고 온 몸에 다 퍼져서 2개월도 못 산다는 그분이 뉴 스타트에서 나서 안 났어? 안 났어. 났다가 2년 후에 재발이 됐어. 그러면요, 그 남은 자식이 참 훌륭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났어. 뉴 스타트로 나왔다는 게 확실해. 근데 이제 뉴 스타트로 나도 뭐요? 또 이 세상 살다 보면 속상한 일 생기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고 기가 막힌 일이 생겨서 재발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뉴 스타트에서 나왔으면 이것도 지금 재발도 뉴 스타트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남은 자식이야. 근데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뉴 스타트 해도 제발 안 해.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뉴 스타트 해도 제발 안 해. 그래서 지금은 제발 할 수 있지. 왜 인생을 살다 보면 뭐요? 기가 막힌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데가 많지. 그러면 또 뭐예요? 뉴 스타트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은 자식의 말은 뭐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면 되잖아. 우리가 초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재발할 수도 있더라. 초심에서. 초심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불행히도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재발됐기 때문에 뉴스타트 해봐야 소용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항암합니다. 그러면 뭐요? 그러면 진짜 속아버린 거예요. 꽉 잡혔어. 여러분 참 비참한 결과를 빚게 됩니다. 지금. 똑같어. 지금 해방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했어 안 했어?
했는데 이거 다 잊어버리고 아 이럴 바에야 그냥 이집트 머물러 있다가 노예 생활로 끝나고 거기서 잘 먹고 지금 고생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불평을 할 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무슨 기분일까? 아, 이 새끼들 데리고 나가봐야 뭐요? 가만 없어, 이 새끼들. 어? 좋아! 돌아가면 돌아가! 이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도 참아줘야 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도 참아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참아라. 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겠다. 자, 그래서 그럴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실패하겠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왜 이제는 지금 홍해가 앞으로 다 가로막기 때문에 도망갈 데 있어 없어 도망갈 데 없어.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도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저 바로를 따라온 저 군대는 여기서 뭐요? 끝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손을 들어 그렇죠? 바다를 갈라라. 쫙 갈라지. 물을 가르신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언제? 창세기 1장 보면 나와. 하나님이 이 지구는 본래 뭐가 덮여 있었어? 물로 덮여 있었어. 그 물을 어떻게 윗물을 내고 아랫물을 내서 아랫물은 지하로 들어가게 하고 윗물은 위에 물이 덮여 있었어. 그래서 그 공간을 궁창이라고 그래. 그래서 궁창을 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 물 가르실 수 있다는 말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력을 물은 합쳐야 돼, 그렇죠? 물은 갈라져 있을 수 없어. 저 위에 있는 물은 반드시 중력에 의해요, 뭐요? 내려와서 합쳐야 돼. 바다도 그래서 합치는 거예요. 바다를 가를 수는 없어.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물을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뉴스타트에서 잘 배웠어. 중력은 무슨 에너지야? 물리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 중력을 지배할 수 있으면 물을 어떻게 해? 가를 수 있지.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는 물리적 에너지 중력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뭐요?
꼼짝 말고 가만히 서서 어떻게 보기만 해. 그래서 탁 물이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돌아오고, 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홍해를 건너가고 있을 때, 이집트 군대가 바로가 앞장서서 탁 도착한 거예요. 바로가 뭐예요? 우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기서 바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뭐요? 진짜 하나님. 응? 이렇게 바다에 물을 가져주시다. 그때 바로는 어떻게 하면 돼? 그 자리에서 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자, 바로는 벌써 열 번이나 하나님 말 듣겠다 해놓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뭐예요? 또 돌아오고. 그러면 그 밤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단이 또 획 돌려놓고, 또 사단이 획 돌려놓고. 그걸 벌써 열 번 했어, 안 했어? 자, 이제, 홍해, 갈라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나라도 바로야.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나를 안 믿어도 나는 너를 이때까지 돌보고 있었어. 너를 왕위에 앉힌 것은 뭐 때문이다? 지금 이때를 위해서다. 나는 너에게 어떤 가능성을 봐서 너를 왕위에 앉혀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너가 나를 받아들이면 온 세상도 다 너를 따라서 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살 수 있지 않느냐. 자, 바로야, 물이 갈라졌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사단은 바로에게 뭐라고 속삭이고 있게? 이거 우연히 발생한 자연현상일 뿐이야. 뭐, 하나님 물을 갈랐다고? 그런 거 믿어, 네가? 바로 선택이야. 그럼 바로는 결국 뭘 선택했어요? 자연현상이라고 속이는, 속이는 사단의 말에 그거를 선택해 버렸어. 그리고 뭐라고? 징계! 다 죽여버려라. 하는 순간 지금 바닷물을 갈라놓는 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홍해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셨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는 그 갈라진 홍해 바다로 들어온 거야, 이제. 무엇으로 들어온 게 들어온 거요? 믿음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이거는 우연히 생긴 그런 일일 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물을 바로와 그 군대에게는 갈라 놓을 수 있어 없어? 왜? 걔네들 안 믿어. 하나님이 갈랐다고 믿어야지. 하나님은 그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갈랐다고 믿는 그 선택이야. 근데 아니야, 하나님하고 이 물 갈라진 거하고는 뭐야? 상관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부당했죠. 응. 하나님을 받아들여야만 바로도 그 물 갈라진 데를 계속 갈 수 있어. 하나님을 믿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러면 물 갈라질까 안 갈라질까? 안 갈라지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너희 하나님의 영원은 정말로 위대하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다. 그 하나님 바로에게 호소했겠죠. 바로야, 이제 응? 이제 나를 받아들여. 나는 너를 나를 믿게 해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온 세상도 너를 따라서 행복해지지 않겠니? 그런데 바로는 뭐야? No. 거부했어. 그렇죠? 믿기를 거부했어. 거부하면 하나님 어떻게 돼?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의 뭐를 존중해야 돼? 선택을 존중해야 돼. 무조건적 사랑은 강제 없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떻게? 바로를, 바로의 마음을 바꿔주고 싶은데 바로는 끝내 거절, 거부하고. 왜? 그 갈라진 틈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거부당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물을 가르신 그 영적 에너지를 거두어야 돼요? 안 거두어야 돼? 거두어야지.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 내 사랑하는 바로야, 네가 이렇게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뭐를 선택했어? 죽음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결국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 해? 분노하고 미워하기를 선택 했어요, 안 했어? 우리의 선택대로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암을 주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바로는 물이 드디어, 갈라져 있던 물이 어떻게, 바로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뭐를 선택했구나? 죽음을 선택했구나.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 그 물에 빠졌으니까 죽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그 물에 빠져서 이제 바로의 목숨이 끊어지는데 한 3분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 알겠어요. 그 3분 동안에 하나님은 바로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는 하나님 말 안 들었어. 되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3분 동안에 바로는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바로야, 바로야, 나를 받아들여. 그렇죠? 이제 그런 순간에
바로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3분이지만 바로에게는 굉장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시간 팽창 현상이라고 그래. 그건 이 지구상에도 저도 그거를 당해봤어. 여기도 당해봤고. 정말 막 비상 사태가 벌어지면 뭐예요? 영화 보면 나오잖아. 차 타고 가다가 꽝 박았다 그러면 안경도 어떻게 날라가? 슬로우 모션. 이거를 상대성 원리에서 여러분 특수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어. 그것은 시간의 팽창 현상. 그 실제 이야기는. 그래서 시간도 절대적은 아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내가 어떤 에너지 속에 있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으로 뭐예요? 달라진다. 실제로 시간과 시간은 달라져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시간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으면 여러분 좀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 나왔잖아. 그렇죠? 그 강력한 블랙홀 같은 중력에 너무 가까이 가서 3일을 그 중력 안에서 빠져나오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예, 저 멀리 있는 중력 바깥에 있던 그 본부에는 20년이 흘러버린 이제 우리는 그동안 상상도 못할 얘기를 지금 양자 역학은 또 상대성 원리는 그거를 알아냈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시계는 저거는 저 시계는 가짜야. 저거는 강제로 시간을 정해놓고 만들어놓고 아. 한 시간 지나갔구나 하지만 우리가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시계를 보니까 저 시계는 두 시간이 지나갔어. 그러나 나에게는 내 시계는 얼마 지나갔어? 2분밖에 안 지나갔어. 2분을 그 황홀경에 있었는데 이제 끝나고 시계를 보니까 두 시간 지나. 그래서 사람이 2분 지나갔는데 이미 실제로는 뭐요? 두 시간이 지났으면 나는 두 시간만큼 늦게 2분밖에 안 늦게. 2분밖에 안 늦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상도 있어. 그 뉴질랜드가 산이 좋고 절벽이 좋고 해가지고 번지 점프로 유명하죠.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 그래서 어떤 여자가 그걸 했어. 이제 번지 점프를 해도 이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있으면 그럼 오케이. 근데 막 이거 괜히 했어. 이제 죽었다. 이러고 하면 여러분 새까맣은 머리가 어떻게 돼? 하얗게 백발이 돼. 그동안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고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특히 내 마음의 영적 에너지 속에 있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이제 그까지는 과학적으로
실제로 증명해 내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이제 그래서 바로는 결국 죽어버렸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천국 가서 바로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순간에 바로가 확 진짜로 이제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런 뭐요 비상사태를 겪어봐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해롭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과 같은 내가 암 환자로서 이것을 운이 나쁘다든가 재수 없다든가 고생스럽다든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 번지 점프해서 빨리 늙는 것과 똑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결국은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희생하셔서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이미 뭐요? 해 놨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단의 거짓에, 그렇죠. 속아, 또 속아서, 정말, 아까운 생명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이야, 바로까지도 사랑하셨구나. 바로를 구원해내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수고하셨구나. 그래서, 바로도 구원받았기를 바라는, 우리, 그러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애굽에 내리신 열재앙이 이런 놀라운 사랑 이야기인 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조건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정말 이 사랑 속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조건적인 무서운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은 다르게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이라는 것. 그 사랑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유전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